명상하는 고양이 리치. 오늘 이 자세는 명상 중급 단계에만 가능한 나무 자세입니다. 나무 자세. 이두 다리가 꼬리 일어났다. 나무 자세가 힘들긴 힘들죠. 금방 잠에서 깨어나 버리니까. 바깥에서 이상한 소음들이 들려서 우리 귀촌 명상 고양이 리치가 잠에 깼습니다. 리치야, 우리 귀촌 가족에게 인사 한번 해줄래? 잘 잤어요? 오늘도 햇살 좋은 곳에서 우리 리치가 명상하고 있었구나. 명상의 길은 멀고도 험해. 너무 무리하지 마. 처음엔 그저 편안하게 호흡 명상에 집중해. 어디 가니? 들어가는 거야? 타워 명상하려고? 명상하려. 매일매일 명상해야 돼,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야 습관이 된단 말이야.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우리의 몸에는 세포가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 있어. 그래서 매일 명상을 해야지. 그런데 그 세포들이 2, 3일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이야. 2, 3일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래서 사람은 2, 3일이 지나면 세포가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2, 3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면 3일을 넘기지 못하지.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다시 그 무의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면 3일을 넘기지 못하지. 왜냐하면 원래 있던 세포, 무의식이 작심을 한 세포를 다시 다 원래 제 위치로 다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항상 3일에 한 번씩 마음의 결심을 내려야 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제 그게 100일 정도 가면 약간의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싶고 삶을 바꾸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사람들이 다 많단 말이야. 고양이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자주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부단하게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돼요. 정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약도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 그러잖아.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꼭밥 먹고 난 다음에라기보다 그 습관을 길러주는 거거든. 그래서 습관을 길러주면 좋지. 명상도 그래. 매일매일 해야 돼. 기타를 난 오랫동안 쳤는데, 기타를 지금 늦게 배우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기타 잘칠수 있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야. 근데 말해보면 매일매일 안 해요. 영어도 그렇고 뭔가 배우려면 매일매일 해야 돼요. 손에 묻어야 하고 익어야 하고 그리고 생각에 익어야 하고 습관이 되어주면은 그 일이 참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금방 습관이 들면은 뭐든지 무의식이 바뀌기 쉬워요. 습관은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습관 들이.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습관을 들이게 되면, 니체야, 자니? 이렇게 아버지, 아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어? 자? 잠이 와? 응? 니체야. 무건수행에 또 들어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의 명상의 말씀은 알았지? 네가 명상 고양이를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자는 게 아니에요, 얘 지금. 호흡을 보니까 명상에 돌입한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어느새 이곳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기고 있어요. 지금 눈 뜨고 있어요. 눈동자 이제 감기네 좀. 눈을 살짝 감고 있어요. 집중을 하는 거죠. 살짝 감고.